더민주와 국민의당의 현역 의원 물갈이 등 공천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. 쇄신 경쟁에서 주도권을 뺏길 경우 민심 확보도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. 한신구 기자입니다. 지난주 1차 컷오프 명단 발표에 이어서 강기정 의원 공천 배제까지 승부수를 둔 더불어민주당. 이르면 이번 주 초에 2차 공천 배제 명단을 발표하기로 하는 등 인적 쇄신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. 지역의 물갈이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돌아선 텃밭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. 더불어서 광주 송정시장 등 민생초에 나섰고 내일은 광주 전남 복수 공천 신청 지역 후보자들에 대해서 면접의 전 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본선에 대비한 예비 후보 띄우기에도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. 쇄신 경쟁에서 한 발 뒤처지게 된 국민의당도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됐습니다. 최근 실시된 일부 여론조사에서 더민주에 비해 지지율이 뒤지는 상황.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긴 하지만 더 큰 혁신과 변화를 보여주지 못할 경우 자칫 민심에서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천정배 공동대표가 현역이든 아니든 민심에 기반을 둔 본선 경쟁력이 입증될 때만 공천받을 자격이 있다며 개혁 공천을 시사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. 본격적으로 서막이오른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공천 경쟁. 개혁 공천 여부와 후유증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아직은 관망하고 있는 민심의 추가 기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.